KTV UHD 영상미학 모든 연령 시청. 화면에서 작가 이면아, 성우 박예주, 장지민. 남자 목소리는 화면에서, 여자 목소리는 자막입니다. 사람들이 저수지에 설치된 출렁다리를 건너간다. 청명한 하늘을 품은 맑디 맑은 자연. 분홍색 양귀비 꽃이 활짝 피어 있다. 나무들로 울창한 절벽에 정자가 세워져 있다. 잉어가 물속을 헤엄친다. 초록빛 가득한 대지 위에 아름다운 시간이 머무는 이곳. 타이틀,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 도시 함안. 어슴푸레한 아침, 산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저수지 위로 황금빛 해가 떠오른다. 아스라한 그리움이 물드는 길마다 함께한 기억들. 남강과 논 사이에 꽃이 만발한 악양 톡방길이 조성되어 있다. 잎이 무성한 두 그루의 나무 뒤로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다. 풀잎에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 있다. 협곡 사이를 흐르는 입곡 군립공원 저수지에 출렁다리가 놓여 있다. 사람들이 출렁다리를 오가고 있다. 출렁다리 한쪽 끝에는 소나무가 우거진 절벽이 우뚝 솟아 있고, 맞은편에는 화렵수들이 살아있는 만만한 경사지가 있다.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비쳐든다. 자연이 빚어낸 생명의 기운, 더불어 빛나는 세상 가득한 기쁨. 공연 연못 주위에 수풀이 우거져 있고 꽃들이 피어 있다. 중년 여자가 공원 연못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간다. 공원 안쪽에 빨간색과 초록색 식물로 꾸며놓은 미로 정원이 있다. 관광객들이 미로 정원에 거닐며 즐거워한다. 무기 연당, 무기리 주시 고가에 있는 조선 후기의 연못. 직사각형 연못 가운데 산 모양으로 돌을 쌓아 만든 인공섬에 소나무가 휘어져 자라고 있다. 연못 앞에는 노송이 자리에 있고, 한자로 풍영로라는 현판이 걸린 누각이 세워져 있다. 풍영로 대청에는 한자 공경할 겸 현판을 비롯해 여러 현판이 걸려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초록빛 연못 저 멀리 무진정이라는 정자가 세워져 있다. 관광객들이 정자에 서서 연못을 바라본다. 마리산 구릉에 여러 개의 고분이 마치 작은 언덕처럼 봉긋 솟아있다. 함안 마리산 고분군, 아라가야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는 고분군으로 찬란했던 아라가야의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 두 여자가 담소를 나누며 마리산 고분군 둘레길을 걸어가고 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하얀 꽃들 너머에 작은 봉분이 자리에 있다. 벌이 노란 금계국에 내려앉아 있다가 날아간다. 함안군 승마공원 야외 승마장에서 세 명의 기수가 말을 타고 트랙을 따라 달리고 있다. 젊은 남자 기수가 선두에 있고, 노인과 젊은 여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말과 기수들의 몸이 리드미컬하게 흔들린다. 악양 뚝방길 입구에 빨간 풍차와 색연필 모양 바람개비들이 서 있다. 곱게 뻗은 뚝방길을 따라 꽃들이 활짝 피어 있다. 한 여자 관광객이 풍차 앞에 서서 붉은 양귀비 꽃을 카메라로 촬영한다. 꽃밭에 붉은 양귀비 꽃과 파란 수레국화 등이 자라 있다. 양귀비 꽃은 털이 난 굵은 줄기에 붉은 꽃잎 4장이 달린 모습이고, 수레국화는 가늘고 뾰족한 파란색 꽃잎이 사방으로 퍼져 있는 모양이다. 피는 꽃 가득 붉게 물든 그리움, 그리움 가득 쌓여가는 마음. 사람들이 꽃들이 만개 있는 꽃밭에서 일행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꽃향기를 맡아보고 있다. 악양로, 조선 철종 8년에 세워진 악양마을 북쪽 절벽에 있는 정자. 중년 여자들이
절벽에 설치된 길을 걸어가며 손을 흔든다. 사람들이 악양루 정자에 올라 주변 풍광을 감상하고 있다.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간다. 문득 고개 들어 바라본 하늘 저편. 구름이 심어놓은 풀 한 포기, 바람이 키운 꽃 한 송이, 하늘빛 정원에 고이 키우는 내일을 위한 꿈 한 조각.